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oday is Thursday, October 19th, and you're watching Win TV News Tod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Jung Myung-hoon, paid a special visit to the Win TV office on Thursday, October 19th. 북한 인권 미국 시민에게 알리기 국제 캠페인 북한 인권 토크쇼 참석차 시카고를 방문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정통 측 정명훈 회장이 윈TV를 방문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카고 한인 동포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시카고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시카고에 우리 전직 총회장님들도 계시고 또 그 회장님들도 많이 계셔서 또 동포들도 이번에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그 통일부에서 후원하는 행사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우리 그 국민이 지금 그 5천만이 남한에 있고 2천만이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그 70년 동안 이렇게 우리 한 민족이 헤어져 있다는 거는 참 불행한 이유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 온 세계인이 함께해서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나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메시지를 전해서 얼마나 이 그 통일이 중요하고 이 또 통일로 통해서 우리 그 예전에 그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또 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뭉치면은 또 못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로 그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그분들의 인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온천하바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인간이 인간의 그 인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10월 5일 날 그 한인 회장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 거기에 오시고 김건희 여사님도 오시고 또 많은 그 전 세계에서 한인 회장님들이 참석하셔서 그 좋은 뜻깊은 자리를 했습니다. 네. 총련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안에 이름도 가문이 있고 이렇게 이름을 잘 지켰듯이 이게 그 1903년도에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 친목 단체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역사적으로 내려온 단체인데 그 단순히 그 잘못된 무리들에 의해서 이 단체가 그 정통이라는 단체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저희가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허 관리도 해놓고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잘 그거를 유지를 해나가야죠. 그 우리의 총련의 설립과 이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또 우리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네, 그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270만을 대표하고 해외 동포가 750만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을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미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또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 일이 잘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다섯 자녀로 가지고 있는 어머니로서 또 발명가로서 우리 한인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어려운 미국 땅에 와서 선구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또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대신에 우리 2세들이 지금 정치과나 경제과나 모든 문화에서 정말 뛰어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믿어주고 해서 총련이 올바르게 쓸 때에 우리 한인 사회도 분열이 없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뭉쳐서 똘똘 뭉쳐서 승리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또 여러분들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The way passengers board United Airlines planes is about to change. The Chicago-based airline says it will start boarding passengers in economy class with window seats
1st, starting next week. The move is expected to speed up boarding times for flights, as boarding times have slowed by over 2 minutes in recent years. 유나이티드 항공이 국내선과 일부 국제선의 이코노미 클래스 탑승 시 시간 단축을 위해 창가 좌석을 우선 탑승하도록 하는 새 방침을 내놨습니다. UA 측은 최근 내부 메모를 통해 이러한 탑승 시스템 변경 사항을 공고했습니다. 창가에 좌석을 예매한 항공권 구매자가 먼저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이어서 가운데 좌석, 통로 쪽 좌석의 순으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석을 함께 예약한 가족이나 동행자는 같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UA 측은 국내선에서 이런 방식으로 탑승하는 것을 시범 운영한 결과 탑승 시간을 최대 2분 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일반 이코노미석 중 탑승 그룹 4부터 해당되며 그룹 3까지는 기존 방식이 유지됩니다. 최저 운임을 내는 베이지 이코노미석은 맨 마지막에 탑승하게 됩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Netflix has outperformed market expectations in terms of revenue, net profit, and number of new subscribers in the third quarter. The total Netflix global subscriber count now totals nearly 250 million, an increase of nearly 11% compared to last year.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넷플릭스는 공유 계정 유료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로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계정 유료화 조치가 가입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깨고 신규 가입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렸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신규 가입자 수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에 시장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18일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 가입자는 올해 3분기에 전 세계 876만 명 증가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던 2020년 2분기 1010만 명 이후 최대치입니다. 전 세계 총 가입자 수는 2억 4,71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1%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16억 7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9억 1,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공유 계정 유료화 조치가 신규 가입자 유입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정 공유 금지 조치를 확대하면서 저렴한 광고형 요금제 도입으로 가입자 이탈을 막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광고를 원치 않을 경우 최소 월 15달러 49센트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장 저렴한 기본 요금제 폐지로 가격 인상 효과를 보면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넷플릭스는 18일 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을 20달러에서 23달러로, 베이직 요금제를 10달러에서 12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할리우드 작가 및 배우 파업으로 제작 중단을 빚어올 콘텐츠 투자가 40억 달러 줄어 130억 달러였다며 지출이 감소한 상황을 반영해 올해 잉여 현금 흐름 예측치를 50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A small South Korean company that sparked the kimbap phenomenon by selling out of frozen kimbap at Trader Joe's has now expanded their sales to Costco. CEO Lee Hyo-jin of Algry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sales should begin in 2024 and will start with locations in San Francisco and Los Angeles. 트레이더 조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냉동 김밥 제조업체가 내년엔 샌프란시스코와 LA 지역 코스코에 납품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냉동 김밥 제조업체 올곧사 대표 이호진 씨는 내년 상반기에 코스코 입점을 시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마켓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가 시작된 냉동 김밥은 한 달도 안 돼 초도 물량 250톤이 완판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회사는 영하 45도 급속 냉동과 특허 출원된 식감 유지를 위해 3단 용기 등의 연구와 설비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틱톡 등 SNS에서 후기가 올라오면서 매진 행렬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냉동김밥 수요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10배로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OpenAI,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tartup behind ChatGPT, is in talks to sell existing employees' shares at an $86 billion valuation. The figure could change, and the company is still making decisions on allocations of the shares and which employees can sell them.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오픈AI가 현재 소유 주식을 860억 달러로 매각하는 것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샘 알트만 CEO와 그렉 브로크만 회장이 이끄는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860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확정되면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와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 쉬인을 뛰어넘고 스페이스X와 틱톡, 바이트댄스 다음으로 세계 최고 가치 비상장 기업이 되는 이 인공지능 개발사는 지난 8월 발표에서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According to the Cook County Sheriff's Office, two men attempting to steal catalytic converters from vehicles in the Northbrook and Glenview area opened fire on a witness to the thefts. No life-threatening injuries were reported, and the suspect fled the scene. Cook County 보안관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노스브룩과 글렌뷰 인접 구역에서 차량의 촉매 변환기를 훔치려던 두 남성이 도난 목격자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레목 아파트 단지 3600블럭에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촉매 변환기 도난 장면을 목격한 남성에게 용의자 중 한 명이 총격을 여러 번 가했으며 피해자는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새벽 2시 40분쯤 도착했으나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수의 탄피가 발견된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Metra has received a nearly $170 million grant as a part of the federal Congestion Mitigation and Air Quality Improvement Program. Through this program, Metra hopes to be one of the first companies of its kind to purchase large-scale zero-emission train sets. 시카고 서버부를 연결하는 광역 열차 시스템인 메트라에서 배러리로 작동하는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열차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 연방정부로부터 약 1억 7천만 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의 교통 혼잡 완화 및 대기질 개선 CMAQ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확보해 진행하는 이번 신열차 도입은 전용의 시설이 필요한 전동열차가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과 저소음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 절감과 열차 시스템의 효율성, 유연성에도 한몫할 것으로 짐 더윈스키 메트라 CEO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체 추진 전동 차량이 시카고 운행 여부가 확정되면 이러한 유형의 녹색 기술을 가동하는 미국 최초의 기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마이클 길리스 메트라 대변인은 현재 16대의 엔진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 열차들은 이전의 디젤 엔진 차량보다 더 빠르게 가속 감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열차 도입으로 해당 기간 메트라가 배출할 수 있는 56만 7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수년 내 최초 운행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메트라는 일리노이주 지역교통국 RTA가 관리하고 있으며 뉴욕을 제외하고 이용객이 가장 많은 통근 열차 시스템이며 242개의 역사에 하루 평균 14만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사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드림 성취 이야기입니다.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난민 이민자들의 유입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른바 민주당이 우세한 성역 도시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성인 6명 중 1명 정도는 국외 태생이라고 합니다. 2년여에 걸친 이민자들과의 1만 3천 시간 전화 인터뷰와 7만 5,800통의 메일을 통해 도출해낸 최근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여론조사 결과 다행히 이민자들의 미국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대세였습니다. 국외 출생의 성인 이민자 3,3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즉 이민 와서 겪는 각종 난관과 역경, 인종차별, 불평등 대접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이민자 삶은 모국보다는 낫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이 향후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는 이민자가 미 전국에 산재한 다인종 이민자의
67%에 다다랐습니다. 이민 온 한인들은 항상 자녀 교육 문제를 거론하곤 합니다.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이민자 중 82%는 미국에 온 후 자신은 물론 자녀의 교육 기회가 확대됐다고 응답한 것을 보더라도 이런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어 가는 듯합니다. 75% 정도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미국 이민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가족들의 재정적 형편이 모국보다 한층 더 나아졌다고 답한 비율도 76%에 달했습니다. 이민자들의 이런 성취 보고서는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민 생활이 결국 꿈과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근 미국에는 은퇴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노령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는 젊은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록 이민자 유입으로 미국 내의 많은 현안을 풀어가지는 못할지라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오는 새 이민자들이 미국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인을 비롯한 다양한 이민자들이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발로 뛰며 땀 흘리는 스토리 하나하나가 결국 미국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Netflix held a press conference for the upcoming Netflix drama 이두나 on the 18th and provided a sneak peek at the K-drama set to feature famous Miss A member Bae Soo-ji. This passionate romance drama is already receiving massive media attention before its debut on the 20th, and director Lee Jung-hyo, famous director of Crash Landing on You, stated Soo-ji's performance as main character Lee Do-na can't be missed. 넷플릭스 드라마 이두나의 제작 발표회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남의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주연 배우 수지와 양세종, 그리고 사랑의 불식착과 로맨스는 별책부록의 이정효 감독이 함께 프레스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시카고 공중파 채널의 윈TV 미디어 또한 초대받아 함께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지금 소개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안나로 큰 화제가 됐던 수지가 올가을 다시 한번 멜로 여왕으로 돌아옵니다. 수지는 화려한 K-POP 아이돌 시절을 뒤로하고 은퇴한 여자 이두나로 변신했는데 수지만의 특별한 매력을 10분 드러냅니다.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수지는 두나의 헤어스타일부터 의상까지 모두 자신이 고민하고 완벽한 두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두나는 은퇴 후 평범한 대학생 원준과 쉐어하우스에서 만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틱한 일상을 연기합니다. 제대 후 첫 작품으로 고른 배우 양세종과 수지의 케미가 넘치는 로맨스 드라마로 벌써부터 흥행이 예감됩니다. 10월 20일 드디어 막을 여는 K-드라마 이두나. 다시 한번 수지 열풍이 전 세계를 뜨겁게 흔들기를 기대합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back here next time on WinTV News Today. Chicago 한인동포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Chicago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